왜 옮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공약은 광화문으로 간다고 했는데 네. 불가능하다 이거죠.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다 아실 테고 30년 동안 이행을 못하고 있던 걸 이번 정부에서만은 이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어떤 무게 그거를 윤석열 당선인은 좀 더 크게 느끼신 것 같고 제3의 장소를 또 찾아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주변 이런 곳들을 전체적으로 미국 백악관처럼 활용할 수 있겠다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그걸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죠. 시기적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지금 상당한 문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4중으로 경호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김신조가 청와대 습격을 하면서부터 확 보안 단계를 올렸죠.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그때 그런 수준의 경호는 필요 없다라고 여러모에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검토가 충분히 됐는지 이 북한에서 공격의 위험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당선자의 안위가 어쨌거나 지금은 최우선의 과제이고 윤석열 당선자께서 계실 땐 괜찮을지 모르지만 용산 대통령 집무실 시대에 들어갔을 때 보안 단계를 그럼 또 상향 조정하려고 하면 강남 일대를 전부 다 지금 비행 금지 구역으로 묶어야 되는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는데 검토를 해봤더니 경호상 문제가 없다라면 문제가 없다라고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이 만남이 왜 자꾸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겁니까? 김정은 대변인? 그러니까 처음에 만남이 깨졌던 것은 전 그거는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은 당선자와 인수위 책임은 아니고 국민의힘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면 관련돼서 엉뚱한 얘기를 하셨던 것이 저는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나 된 분이나 당선자가 되신 분이 사면 놓고 거래할 사이는 서로 아니거든요. 아무리 밖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권성동 의원이 무슨 뭐 김경수와 이명박 거래 이런 얘기는 그건 당선자를 모욕하는 일이에요. 그럼 예. 당선자께서 그 얘기를 들고 가서 지금 대통령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 풀어주시면 김경수 저희가 눈감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당선자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느끼는 모욕은 일단 놔두고 당선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의제로 갖고 들어간다는 것을 사방에 공포한 상태에서 회의에 들어간다?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안고 당선자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슨 사면 거래하러 들어간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론에서 그런 건지 그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 같이 막 뜨면서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많이 민감한 얘기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사면 얘기만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연결시키는 네. 그 발언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적은 일견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지 간에 두 분의 의지는 분명히 만나고 싶으신 게 맞는 것 같고 크게 생각이 다른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관저 부분, 저 청와대 이전 부분과 관련한 국가 안보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한 분은 의제 문제, 한 분은 진짜로 실제적인 안보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되는 위치니까 어쨌든 만나셔서 해결하시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민주당 현황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맡았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은 봉합이 됐습니다. 뭐 마땅한 다른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파적인 측면에서라고 할까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무난하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들 뭐 예, 봉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가 어디로 쏠릴지는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곧 있는데 여기에서 예. 좀 보여질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낙연, 이재명 두 양 진영 간의 대리전의 성격을 띠는 것처럼 보도는 되고 보도가 있습니다. 보도가 되고 있죠. 예. 이낙연 쪽에서 뭐 예를 들면 박광원 의원, 이재명 쪽에서 박홍근 의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내부로 들여다보면 그게 실상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172명이나 되는 의원 중에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다, 이낙연계다 이러면 뭐 최대 개파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밖에서 보실 땐 최대 개파들끼리 붙으면 이 사람들이 결정할 것 같지만 최대 개파를 다 제가 아무리 많이 끌어 모아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100명 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 선거까지는 갈 것 같고 실질적인 당의 혁신은 결국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 이렇게 달라지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과연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보될 것인가 이것이 또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지금 대선의회 행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이 현재 처한 우울한 네. 유산이 결국은 네. 여기서 노정이 되는 거라고 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탄핵 2017년 되고 네. 분당 되고 지방선거 2018년 완전히 지고 국회의원 선거 또 지고 하면서 그 5년 동안에 당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당의 주인이 없어지는 당이 돼서 소위 말하는 개파라는 색깔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개파 없는 당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혁하기 되게 쉬워져 버렸죠. 그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도 보면은 정세균계, SK계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상당히 그 구시대적 용어인데 개파가 제가 듣기로 뭐 18개 있다고 들었어요. 뭐 그 막 엇갈리니까. 저희도 그거 다 겪었는데 이번에 투표를 어떻게 해서 누구로 정리된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어렵고 그 유산을 윤핵관계가 생겼지 않습니까? 윤핵관계 글쎄요. 여기서 말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윤 대표님 무슨 개입니까? 제가 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그런 과거의 유산을 떨치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결론은 세대교체입니다. 네, 결론은 세대교체고 네. 옛날처럼 무슨 게 몇 명, 무슨 게 몇 명, 뭐 동그라미 세모 X 쳐가지고 그러던 시대가 이제 지날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당대표 선거를 더 유심히 봐요. 8월에 있잖아요. 네. 8월에. 과연 그때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